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성동구의 마지막 짜투리탕,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응봉동.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라는 게 예전법도 있었고요.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전법에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이제 하나로 통합이 돼요. 그 전에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서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법적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지역을 소개해드리고 현장을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 얘기하면 근데 좀 지겨워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안 읽어드릴 테니까는 이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좀 스톱 눌러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 법에서 골자는 뭐냐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예전에 시행됐던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서는요, 건축법 등에 적용의 특례를 줬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이런 지역들 몇 개의 사례를 보여줄 텐데, 이런 지역에 실제로 가보면은 우리가, 건물들이 일조권을 안 받고 지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예전에 시행됐던 데들은 아파트로 들어온 게 아니고 건축법 등의 적용의 특례를 받아서 굉장히 건물들이 법의 규제를 안 받고 지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면서 통합이 돼요. 통합이 되는 거고 뭐 법 내용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화면을 멈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이에요. 근데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보면은 개선을 한다라는 말밖에 없는데 여기는 보전, 정비라는 말도 개량 같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요, 아파트로 안 짓고 보전 개량한 지역들의 사례들, 그러니까 1996년도쯤에 보전 개량한 곳들의 예를 보면은 서계동 같은 경우에 주거환경 개선 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거환경 개선 지구가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해서 아파트가 될 거다 이런 게 아니고 예전법의 내용대로 예전법을 따라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내용에 따라 이미 한번 주거환경이 개선된 곳이에요. 주거환경 개선이 된 곳인데 지금 시간이 굉장히 흘렀잖아요. 지금 거의 20년 정도가 훨씬 더 흘렀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앞으로 이런 지역들 중에 재개발이 될 만한 곳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 지역에 대한 현황을 한번 보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거환경 개선 지구의 사례가 서계동에도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동네 위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용산구에는 서계동이라는 데가 있고 종로구에는 창신동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정비가 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가보시면은 건축물들이 일조권 없이 그러니까 건축법 특례를 받아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는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제 방송을 봐야지만이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지 이런 거 설명해주는 유튜브 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왜? 모르니까 지가 몰라요 이런 거를. 이런 법이 어떻게 예전에 적용됐고 이 동네가 왜 그래서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받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런 응봉 주거환경 개선지구예요. 응봉 주거환경 개선 지구를 보면은 조금 더 이 지구에 대한 확대를 해보면은요, 차가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맹지가 많아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이 된 곳은 이 도로 주변일 것이고 이 안쪽은 굉장히 노후됐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러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항공 사진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성동구 쪽에서는 응봉동이랑 이쪽이 다 아파트가 돼 있어요. 행당동 응봉동인데 아파트가 다 되어 있고요. 지금 빈 곳이 세 군데밖에 안 보이죠. 아파트가 안 된 곳은 세 군데밖에 안 보이는데 이 중 한 군데는 행당 7구역이고 하나는 응봉 1 재건축이고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응봉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행당 7구역과 응봉 1 재건축은 투자를 하시려면 빌라 한 채 값이 10억이 넘습니다. 응봉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2억도 안 돼요.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응봉동 현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응봉동 현장 가기 전에 성동구에 있는 응봉동과 행당동의 마지막 짜투리 땅 응봉 1 재건축 구역 그리고 응봉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응봉동 응봉 1구역 재건축구역 꼭대기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응봉산 공원이고요. 아, 여기가 지금 보이는 응봉 제1 재건축 구역이고 저기 지금 지붕이 길게 있는 데가 응봉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든 간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이렇게 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있고요. 저기 지금 현장에 가보려고 하는 데가 지금 저기 현대아파트 보이시죠? 현대아파트 뒤편 저기가 응봉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저 일대의 노후도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응봉 제1 재건축 구역이 맞닿아 있는 응봉공원 산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전반적으로 재건축 구역에 있는 형태를 보는 거고요.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보기에는 그렇게 노후가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저기를 가면서 일단 노후도는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고 응봉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응봉 제1 재건축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응봉산 근린공원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내려가면서 보이는 쪽들이 이 재건축 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재건축 현장의 마지막 집인 것 같습니다. 응봉 1 재건축 현장의 마지막 집인 것 같고요. 야, 왜 재건축으로 갔지? 재개발해도 될 것 같은데 기반시설이 양호한 데에서 그전에 주택 재건축을 한 거거든요. 단독주택 재건축 대표적인 데들이 방배동이죠. 근데 여기는 도로랑 모든 사정들을 봤을 때는 전혀 기반시설이 양호하지가 않아요. 네. 차가 이제 그냥 일반 이렇게 도로를 가는데도 모션 감지가 되는 띠링 하면서 이런 소리가 나요. 기반 시설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고요. 한 요 정도 되는 데들이 지금 주택으로 이 정도 되는 데를 이 앞쪽 보시면 요런 데들이 지금 이 정비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도로 사정들이 자, 지금 현재 재건축 구역을 제가 돌아다녀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특별하게 기반시설이 뭐 잘 돼 있네요. 잘 돼 있고 도로 안쪽으로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도로 안쪽으로는 노후된 주택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지금 요런 데들이 정비 사업이 된다. 요 정도에 되는 응봉동이 정비 사업이 되는데 그 안쪽에 지금 차가 세 대가 갈 수 있는 넓이거든요. 여기는 세 대가 갈 수 있는 넓인데 자, 응봉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의 현황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도로에 맞닿아 있는 곳들은 괜찮은 편이고요. 안쪽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차의 장점, 오토바이였으면 휙 하고 지나가겠는데 경차 타고 나왔으니까 좁은 길 두려워하지 않고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생생하게 지금 들어가는 현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커도 앞에 본네트가 조금만 길어도 가기 힘든 곳처럼 느껴져요. 진짜 운전하기 힘들게 가야 되는 곳들이죠. 자, 이런 데들이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응봉동 재건축이 되는 현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응봉산 인공 암벽장이네요. 여기가 응봉산 인공 암벽장이고요. 이런 데들 보시면 시원성 교회를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이 정도 노후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제 골목부터 해서 메인 도로까지 다 와봤는데 어느 정도의 노후도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응봉동 신동 아파트 사이를 지나서요. 현장 중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도 아까 응봉공원 올라가는 것처럼 굉장히 고바잉인 것 같아요. 이런 신동 아파트 옛날에 재개발된 아파트들인데 이런데 뒤에들은 그 당시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다 빠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다 빠졌고 지금은 현황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건축 허가에 대한,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준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일조건 없이 다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쪽은 그러다 보니까는 세대수를 더 많이 지었던 것이고, 그러니까는 용적률이 있는 대로 다 찾아 먹은 곳이죠, 그냥. 그런데 이런 도로 보십시오. 이게, 와, 이거 경차 올라갈 수 있니?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뒤집어질 것 같아요, 느낌이. 우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미끄러지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오, 너무 오토바이로 안 오길 잘했네요. 오늘도 경차를 타고 나는데 여기 오토바이로 타고 가다가는요 굉장히 위험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탄력으로 올라가지 않으면은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쟤 킥보드 위험하겠다. 조심해라 너. 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용주차장도 있고요. 응봉동 주거지역 한가운데에 공용주차장이 있어요. 주거지역 한가운데 공영주차장이 있다는 것은 주차시설이 아예 거의 힘들다라는 곳 중에 하나죠. 여기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응봉동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한가운데에 이런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 한번 들어가 보고요.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여러분들한테 골목골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주차장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더 돌아볼까요? 좀 제가 큰 차를 탔다고 착각한 것 같아. 이걸로 골목골목 돌아볼게요. 일단 오토바이 아니지만 일단은 굉장히 고바이된데도 차가 뒤집히지 않는 거는 일단 확인했으니까. 아, 이건 경찰하고 제가 너무 무시하나. 내가 타고 다니면서도 일단은 한번 주변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적으로도 안 좋고 도로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일단 안 좋습니다. 기반시설은 엄청 안 좋고, 그런데 이 지역의 단점은 건축법의 특례를 받은 거예요. 건축법의 특례를 받다 보니까는 이렇게 지금 양쪽으로 서로 일조권을 안 받고 도로에 접해 있는, 접해서 지은 건물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소방도로의 개념이었거든요. 소방도로에 대한 개념들이었는데 이런 건물들이 일조권을 안 받고 짓다 보니까는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받았던 곳이다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용적률, 그러니까는 용적률을 다 사용한 거죠, 결론은. 다 사용한 건데, 아, 이쪽이 과연 재개발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골목골목을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이렇게 도로에 접해 있는 곳들은, 건축법 특례를 받아서 쭉쭉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최유효 이용을 한 거죠. 토지를 이용을 했다라는 뜻은, 용적률을 최대한 많이 지은 건데, 재개발과 재건축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요, 이런 도로들이 나중에 재개발에 포함되면, 이 골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도로들이 재개발에 포함이 되면은, 결국은 용적률은 남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도로를 포함해서 집을 지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다 포함돼서 아파트가 지어진 거지만, 이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런 도로들은 국도 또는 뭐 국가 소유 아니면은 구청 소유,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결국은 정비 사업을 할 때 이게 조합에서 매입을 하다 보면은 이런 땅들이 사업지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용적률은 결국에 남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는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두 번, 세 번 들으면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참 기반 시설과 노후도는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하고요. 제가 한번 내려서 이 지역의 현황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응봉 주차장에 올라와 있어요. 아, 근데 전망 좋네요. 여기도 개발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전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개발되면은 앞에 아파트가 있더라도 전망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구석구석 한번 이제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모든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 주차장이다 보니까 이게 가장 메인도로이겠죠. 메인도로인데 아까 응봉 1 재건축 도로보다 더 좁아요. 그래서 응봉동 공영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골목부터 도대체 현황들은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그러니까 이 도로변 쪽에서는 건축 특례를 받아 지었고 나머지 일도 도로에 접해 있는 데들은 다 특례를 받아 지은 건 맞네요. 근데 정말 진짜 너무 안 좋아요, 상황은. 정말 여기 오토바이 타기 힘드시죠? 저도 오토바이 타는데 촬영 나왔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오늘 같은 날 특히 위험하고 도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기도 재개발 되면 좋겠는데, 여하튼간에 지금 와봤더니
아, 도로사정과 도로사정은 굉장히 안 좋고요. 집은 용적률을 다 찾아먹은 집은 맞아요. 하지만은 이 재건축이 되는 것처럼 저층 재건축이 되면은 중층 재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고층 재건축이 되겠죠. 근데 여기도 노후도는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왜냐면은 이거보다 더 많은 세대수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특례를 받아서 다 지은 곳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많은 세대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상태로 계속 노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처럼 저층 재건축이 되고 그 다음이 중층 재건축이 되는 것처럼 재개발 지역에서 아주 노후된 데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부동산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봉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 현장에 대해서 한번 시세는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는 거기는 아직 그 개발 계획 같은 건 없죠? 아직은. 아직은 없죠. 네네. 근데 되게 노후된 것 같던데? 노후됐고, 그런데 이제 요즘 근데 그 동네가 네. 엄청 잘 팔려요. 잘 팔려요? 네, 엄청. 옛날에 그러지? 10년 전 가격으로 안 올리고 예. 정체되어 있다가 예. 지금 한 꾸준히 올해 팔리기 시작하더니 예. 한 2개월, 3개월 전부터는 부쩍 그 동네 많이 찾아요. 그래서 1억 5천 미만짜리는 거의 소진됐고 없고. 아, 매매가 1억 5천 미만이었어요? 아, 그럼요. 서울시에서 제일 싸네. 그렇고 이제는 이제 내 있는 게 막 지하 반지하 같은 거 예. 지분이 4평도 안 되고 이러는 게 1억 4천 있고. 1억 4천 그래도 싼 거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이제 방 두 개짜리 그나마 지상층은 1억 9천, 2억, 방 세 개짜리는 2억 3천에서 뭐 3억 이상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러면은 2억짜리가 전세는 얼마 들어있어요? 지금 2억짜리는 전세를 들어있는 거 아니고 앞으로 논다면 한 9천? 9천 정도 이렇게 놀 수 있어요. 1억 1천 정도 있으면 살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좀 개발을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되게 노후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근데 여기가 그 세대수가 워낙 많아서 1차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를 했던 곳이니까 그 개인이 하기는 이제 개인 건설사 하기는 좀 그렇고 공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은 가능성은 있죠. 공공 재개발처럼 그렇게 하면 두세 개씩은 꾸준히 팔려. 꾸준히 팔려요? 네. 저희 유튜브 나면 아마 사장님 쪽으로 전화 많이 오실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부동산에서 시세를 알아보고 왔는데 참 현장들은 건축물 특례를 받긴 했지만은. 아, 기반시설이랑 노후도는 거의 안 좋아요. 기반시설이랑 노후도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심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 금액, 매매 금액은 전반적으로 아주 낮아요. 좀 언덕 위에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주차장이 확보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차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죠. 근데 요즘 시대 뭐 차 없는 사람들이 그리 흔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매매가 자체도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투자 금액도 성동구에서 1억으로 하기에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1억으로 가능한 동네이고요. 제 생각에는 저번에 찍었던 사근동과는 다르게 이쪽은 추진을 하면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한양대처럼 이렇게 막 다른 세력이 들어온 것처럼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오늘 응봉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던 명칭까지 해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데 현장은 어떤지 한번 와봤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투자를 하는 버릇을 드려야 되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현장이 답입니다.